진달래꽃 시작할게요. 진달래꽃은 지금 임과 하자가 이별하는 상황이야. 이별하는 상황에 임을 쿨하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진달래꽃을 꺾어서 뿌리며 축복하면서 보내주겠다. 근데 하자의 속마음은요? 속마음은 반대인 거야. 가지 마세요. 제발 내 옆에 있어주세요. 슬퍼요. 근데 그걸 그토록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요. 이 진달래꽃은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야.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으로 화자의 분신 같은 거야. 분신 같은 건데 속마음은 보내고 싶지 않다. 자, 이렇게 소극적인 화자를 전통적인 여성 화자. 옛날에 전통적인 여성들은요. 이미 가거나 할 때, 애절하게 막 바지가랑이 잡고 이러지 못했거든. 그래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는 전통적인 여성 화자이고요. 이별 상황이 오더라도 슬픔을 참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화자야. 내용 볼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나 시적 화자지. 내가 보기가 역겨워서 만일 이미 가신다면, 가실 때에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 안 갔다. 가정법을 사용해가지고, 나보기가 역겨워 만일 이미 가신다면, 어떻게 보낸대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말없이 고이 보낸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1년은요, 채년. 나보기가 역겨워 간다면 어쩔 수 없지 뭐, 보내드려야지 뭐. 이게 채년이 뭐야? 어쩔 수 없지 뭐 포기 이게 체념이잖아 그치 1년은 체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운율 형성을 하는 걸 보자 운율은 뭐야 니등감이지 그치 운율 형성은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매듭보 삼음보야 우리 삼음보를 전통적인 율격 이렇게 얘기하지 삼음보 음보가 뭐니 음보가 끊어읽기 다니지 끊어읽기 다니 세 번 끊어읽혀가지고 삼음보라 그러고 삼음보고 글자 수 보자 나보기가 역겨워 일곱자 가실 때에는 다섯자 말없이 고이 보내 일곱자 들이우리라 다섯자 칠오조 글자 수가 칠오조의 음수 글자 수가 일정해요 음수율이야 들이우리다 자 우리다 줄 쳐놓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자 여기 우리다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봐 눈물 아니 눈물 흘리 우리다 우리다 있지 그지 그러면 반복되면 운율 형성이지 뭐뭐 우리다라는 종결 어미로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변은요 이 김소월, 작가인 김소월 고향에 있는 지명이야. 구체적 지명이야. 평안북도 서쪽에 있는 지역. 그자. 구체적 지명이 나왔고요. 구체적 지명이고, 여기가 우리도 있잖아. 뭐, 진해 벚꽃 유명하지, 그지? 그렇듯이 이 영변이 진달래꽃으로 굉장히 유명하대. 그 유명한 진달래꽃을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겠대요. 가실 길에 뿌리겠다. 누가요? 주체가 누구니? 주체. 뿌리는 주체는 화자지. 화자고요.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야. 화자의 분신이고 임을 향한 사랑과 정성. 사랑, 정성이고요. 그리고 아름다다. 조금도 아니고 아름. 한아름. 한아름. 자, 따라가지고 가시는 길에 뿌리겠대. 임에 대한 사랑을, 임에 대한 사랑을 시각화했지. 눈에 보이는 아름다라.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갖다 한아름 따라서 뿌리는 걸로 시각적으로 시각화했고요. 자, 요걸 갖다가 한자로 하면 산화공덕, 산, 흩을 산, 화, 꽃을 흩뿌린다, 흩뜬다. 공덕, 그리고 덕을 빈다. 임의 덕을 빈다. 사랑,
공덕이고 요거 뭐라고요? 꽃을 뿌리며 축복하는 거야. 꽃을 뿌리며 축복하는 것이고 옆에 거 볼까? 이미 떠나가신다면 아직 안 떠났어. 떠난다면 가시는 길에 뭘 뿌리겠다고요? 중요한 소재지 진달래 꽃을 뿌리며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가시는 그름그름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이 주체는 누구야? 주체는 가는 주체는 누구야? 이미지 임. 자, 가시는 그름그름 노인 그 꽃 어떤 꽃? 진달래 꽃 하자의 분신을. 그리고 사뿐히는요 가볍게 이런 뜻이야. 가볍게 가볍게고 절여 밟고는 밑에 있지. 절여 밟고는 지려 밟고의 비표준으로 오고 위에서 내리 눌러 밟는 거야. 그러면 가볍게 내리 눌러 밟는 거 말 되니 안 되니? 모순이지 그지? 이거 모순이지. 가볍게 내리 눌러 밟는 거 모순이다. 모순 표현법 역설법. 모순 표현법은 역설법이고 자 그 꽃은 하자의 분신이잖아 그지? 나를 밟고 가세요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 희생적 자세가 드러나 있는 거야. 희생적 태도 하자의 희생적 태도가 드러나 있고 아 우리 자 이연은 축복해 주는 거지. 요거 안 했다. 그리고 3년 보니까 3년은 지금 나 밟고 가세요지. 희생이지 희생. 그리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요거 어디에 또 있어요? 맨 앞에 또 있잖아. 맨 앞에 1년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여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같지 그지? 비슷하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수미상간 1년과 유사해요. 유사하니까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변형된 수미상관이고 그리고 여기 해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우리다 반복이고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 아니야 눈물 나 죽겠어. 그런데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나 눈물 아이 괜찮아요. 안 나요. 괜찮아요. 가세요. 아니지. 속마음은 너무너무 슬픈 거야. 반어법이야. 반어법이고 그리고 도치법이야. 도치법이 왜 도치법이냐면 죽어도 눈물을 아니 흘리겠다고. 이렇게가 도치법이고 그리고 여기 자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는 거고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겠다. 이걸 한자로 하면 에 슬플 에 이 불 빗자도 슬플 빗자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겠다. 에이불비라고 하고요. 사연은요. 이 슬픔을 극복하겠다. 극복이고 자 핵심 태그 보면 이미 떠나도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자 그토록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눈물 나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진달래꽃은요. 화자의 분신이지. 자, 밟고 가라 있으니까 희생적 자세고요.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고 그리고 붉고 선명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 표면적으로는요. 슬퍼도 꼭 참겠다는 의미지만 내면적으로는요. 매우 슬퍼하며 제발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실제 마음과 반대로 표현했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법? 반어법입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